이렇게 본 것 같은데. 여러분 들어오세요. 머리 좀 빗어야 되나? 인사할까? 어.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 둘. 뭐 할 건데? 그 이름을. 유지... 하나, 둘, 셋. 유채꽃. 올리너스는 해야지, 우리 팀이잖아. 하나, 둘. 네. 올리너스. 안녕하세요. 유채꽃입니다. 아, 진짜. 야, 너가 유고 내가 채잖아. 근데 왜 너가 유채를 다 해? 아니, 유채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보통 유채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할래 그러면? 둘. 여러분 미안해. 다시 시작. 아 시. 둘셋 넣었잖아요 여태까지. 둘셋 할게요. 아 이렇게 시. 팀워크 안 맞으면 안 되지. 둘셋 아리나스 안녕하세요. 유 채 꽃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아, 우리 원래 잘 맞는데 그치? 그러게. 한 번 더 해볼까? 둘, 셋. 올리너스 안녕하세요. 유, 채. 그거 못하겠지? 아니,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맞췄어, 언니. 언니, 어머.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채꽃이에요. 저희 먼저 여러분 덕분에 AAA 시상식에서 상 받았어요. 대박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고 싶었대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우리 이번 주에 또 멜로뮤직 어워드 멜미요 멜미요 멜미 좋지 않아요? 네. 우리 볼 수 있는 날이 엄청 많아요. 멜미요 발음이 좋아요. 멜미요? 멜미요 멜론 같아. 저희 그 베트남 갔을 때 네. 멜론 맛있었는데. 그랬어요. 언니가 맛있다 그랬잖아. 뭐 그랬어. 네, 바삭했어요. 바삭 아니고 아삭이라니까 자꾸 바삭. 아니 근데 아삭이랑 느낌이 달랐어. 내가 씹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 왜 바삭해? 리언이도 바삭하다 그랬어. 아삭이었어. 바삭은 약간 페스츄리 이런 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른 거니까. 알겠어. 아 진짜. 그렇대요. 댓글을 읽어볼까요? 지금 어디예요? 여기 마돈나 방인가? 응. 여기 연습실이에요. 아, 저희 방금까지 연습했어요. 안 된다고 윤아야. 연습 이렇게 자유로워도 돼? 아니 왜 일어난 건데? 그럼 춤도 추지 그래? 춤 춰줄까요? 저희 춤 춰드릴 거 있나? 없는데? 우리? 여러분 미안해요. 저희가 방금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멤버들 어디 있냐고요? 다른 밥 멤버들 먹으러 갔어요. 힘들지?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뭐지 그거? 뭐? 얘들아 밥 먹었죠? 여러분의 사랑 먹었죠요. 그러게 왜 하트 많다. 빨리 먹어 언니. 먹어 빨리. 먹어 하트 먹어. 나가 먹어. 너나 먹으래. 너가 먹으라고 했어. 너나 먹으라 했어. 너가. 아 내가 잘못 들었어. 너나 먹어. 하트 나만 먹어. 여러분 미안해요. 언니 왜 자꾸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같이 웃었으면서 맨날 저만 맞죠. 아닌데요. 그거 이제 똥인데. 아니요. 근데 나 한 번도 스폰지밥 본 적 없어. 나는 무서웠어. 나는 그거밖에 몰라. 그 공기방울? 오늘 왜 이렇게 뭐가 뜨지 그지? 유나님은 맨날 똑같은 티만 입어요. 큐티, 프리티. 이 뭐야 이 가스럽다는 이 반응은? 저희 연습복이에요. 안돼 나 오늘 비에 팔지 모르고 후줄근하게 입었단 말이야. 원래 연습복은 약간 후줄근해요. 근데 연습복도 약간 신경 써서 입고 오는 날과 정말 후리하게 입고 온 날이 있는데 오늘은 정말 후리하게 입고 왔어요. 왜냐면 아침에 딱 한국을 도착해서 빨리 숙소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학교를 다녀왔거든요. 저도요. 언니 나랑 같이 갔잖아. 맞아. 그만해. 사람 뭐 팬분들 멀미 나니까. 알겠어. 언니가 들어올래. 넌 멀미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몰라. 왜냐면 전 멀미가 없거든요. 전 멀미가 심해요. 멀미 전 막 심하지 않아. 얘는 그래서 핸드폰으로 작은 글씨를 보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이랬어. 비행기에서도 잘 보고. 근데 저는 멀미가 심해가지고. 모자 귀엽대요. 모자 벗을까요? 어머, 제가 여기 그거 놨거든요. 깜짝 놀랐어. 원래 볼캡은 이렇게 써야 제맛 아니야? 어, 제맛이야. 네, 베트남 잘 다녀왔어요. 근데 뭔가 웃긴데? 이렇게 쓰니까. 저도 멀미가 심해요. 이거 약간 외국인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는 댓글이 있는데 왜요? 왜 힘들어요? 제가 고민 들어드릴게요. 왜? 그래. 저 고민 잘 들어주거든요. 듣는 거 잘해요. 아 맞다. 우리 멜뮤 끝나고 바로 또 쇼케이스에서 만날 수 있어요. 방금 댓글이 있어. 보러 온다고 하셔가지고. 고마워요. 고척에서 좋았어요 하면 브이라이브 시상식인가? 그런 것 같은데. 고척 오셨었구나. 반갑다 맞지? 응. 저희도 고척 갔었거든요. 같이 고척 간 사람으로서 뿌듯. 여러분들을 웃겨드려야 되는데 그치? 그런 왜 웃겨드려? 나는 약간 그런 좀 욕심이 있어. 언니 약간 개그 욕심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빨리 줘봐 즐거워. 나도 즐겁게 해줘야지. 같은 멤버니까 즐겁게 해줘. 유나 내 꿈에 나왔었어. 어떻게 나왔었어요? 궁금하다. 유나가 그대 먹을 걸 뺏었었나요? 제가 뭐 했어요? 꿈에서 채령 언니 웃어 한번 해주세요. 래 그거 잘 안 해요. 아,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 진짜 제 앞에서 웃으시면 해드릴게요. 빨리 해줘. 맞 웃어? 이렇게 이렇게 보셨어요? 맞다. 수능 끝난 거 너무 너무 축하해요. 축하 축하. Congratulations. 채령 씨 댓글을 읽어보세요. 읽었습니다. 채령님은 웃는데 내리는. 얼굴만 봐도 재밌어 아가들. 아가들. 오랜만에 듣는다. 그러게. 난 이제 그 우리 영화 쓰면 아가들이란. 난 이제 아가가 아니야. 언니는 이제. 성인이잖아. 저 막 마음이 초조해요. 불안하고. 내가 성인이라니. 내가 우리 회사 우리 회사 트센에 뭐야 그 말투.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에 갔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이제 성인이 되네요. 그래서 저 제 선생님들도 저 스무 살 때요 이러면 되게 놀라시고 징그러워하세요. 유나야 언니 좀 그만 괴롭혀. 괴롭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제가 언니 빨리 사실대로 말해드려. 내가 언니한테 어떤 존재인지. 너무 괴롭혀서. 아니 진짜. 저 너무 막 힘들어요. 빨리 사실대로 말씀드려. 유나가 맨날 저 몰아가고 막 저 비웃고 맨날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거 완전 반대예요. 저 제가 몰이 대상 내가 몰이 대상이잖아 항상. 너를 어떻게 이치에서. 몰아. 너가 막내 온 탑인데. 아닌데 저 탑 아니에요. 저 쭈구리예요. 쭈구리. 저 이치에서 쭈구리예요. 야 그럴 수가 없어. 뭐가 그럴 수가 없어. 너가 맨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막 그러잖아. 쭈구리야 쭈구리. 어, 막 쭈꾸미. 쭈꾸미 볶음. 아, 먹고 싶지 얘기 안 할까. 비밀이니까.
서프라이즈. 뭐라는 거야? 비밀. 갑자기? 응. 언니 혼자 비밀해라. 나도 잊고 있었어. 우리 쭈꾸미를? 아니야, 우리 미찌들을 또 아니. 만나게 될 것 같아서 그걸 뭐? 좀 까먹고 있었어요. 저 당황스러워요. 저 이 언니랑 VM 못해요. Think of me. Think of... 어, 유나 아이돌룸에서 짜장면 먹다가 그 고양이, 장화 신는 고양이 눈 표정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장화 너 팬분들이랑 이렇게 친해졌다고? 조금만 더 친해지면 큰일 나겠다. 왜? 제가 잘 지켜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각도에 따라 얼굴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길어. 우리 각도의 중요성 해볼까? 해볼래? 아, 안 돼, 안 돼. 저희는 자신 있거든요. 안 될 것 같아. 우린 자신 있는 그룹이죠. 근데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유행했어요. 이렇게 각도의 중요성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빨리 해봐. 뭔지 알지? 이렇게 해서. 안 돼. 안 될 것 같다고. 여기까지 괜찮지? 응. 더 내려봐. 위로. 그다음에 위 햄스 딱 해봐. 그게 표정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완전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이게 각도의 중요성이야. 너 이거 모르지? 너 이때 안 태어났지? 태어났을 걸. 언니랑 나랑. 나 이거 엄청 많이 지어. 걔 자꾸 저한테 막. 우쭈쭈쭈 맨날 이거. 이거 아는 사람 나랑. 근데 저 잠시만. 동년배. 저 이거 할 말 있어요. 왜냐면요. 너 지금 제시 선배님 같다. 잠깐만요. 제 할 말 있어. 지금 스타일이 완전 시에라 같아. 그게 아니라 맨날 언니 나한테 하는 거 있잖아. 내가 너한테 뭘 해? 나 해봐도 돼? 아 이거? 그러면? 어, 이거 기분 진짜 이상하거든요. 근데 맨날 저한테 이래요. 들어갔죠. 들어갔죠. 네. 댓글 읽어봐 유나야. 이지는 사랑이에요. 미지도 사랑이에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Say my name. Oh my heart, cherry young. 그래, 01년생들은 이거 안다니까. 한참 03년생 여러분들 이거 빨리 들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거 유행했어. 이거 들어봐. 들어봐. 이거 귀요미송이랑 지가 한 마리가. 나도 그거 알아. 알아. 지가 한 마리가, 지가 두 마리가, 지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지가 여섯 마리가, 지가 일곱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잡았다. 아니, 잡았다. 50마리, 60마리, 100마리, 100마리. 100마리 하면 뭐 하는데? 100마리. 요즘 이래요, 이 언니. 저 대박이었어요. 우리 이것도 얘기 드려야 돼. 맞아, 유나가 엄청 저희가 엄청 흥을 못 내. 다들 어떻게 그게 흥이 없어? 아 진짜 저 근데 진짜 감동이었어. 뭐 흥의 민족인데. 엠마리 선배님이 이번에 브이라이브 시상식에 오셨었거든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발이 너무 예뻐서. 저 단발. 유나 요즘 계속 단발한다고 그렇게 단발. 단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저는 제 치트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발 안 해요. 애타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원래 다 기술이라고. 뭐 밀당 이런 거. 그렇구나. 제가 지금 단발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밀당이 있어야 된다고. 아, 미찌를 애타게 하는 거야? 응. 너가? 그래서 지금 단발 못해요. 진짜 어이없다. 저희 앞으로 볼 날 많으니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셨죠, 여러분? 아셨죠? 이거 있는데, 무슨 캐릭터? 아셨죠? 아셨죠? 그거는 백종원 선배님 아니야? 아, 맞다. 아셨죠? 맞죠? 맞죠? 언니가... 아, 아니다. 말해요. 안 할래. 동백씨! 언니가, 언니 진짜 잘 따라해요. 그거 제가 AAA 시상식에서 제 여신님, 제 10년 팬, 제가 10년 동안 팬이었던 유나 선배님을 뵀어요. 인사드렸는데 얼굴이 빨개진 거 있죠. 저 진짜 너는 내 운명 때부터 팬이었어요. You are 진짜 my 그렇게 예쁠, 아름다우실 수가 없어요. 진짜 울 것 같았어. 항상 만나는 상상을 했는데 직접 만나니까, 베트남에서 만나니까 너무 행복했어. 그랬구나. 응. 그리고 동백 선배님 어머니 이정은 선배님도 만나서 진짜 멋있으세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 다 예지 언니 빼고 다 동백꽃 엄청 열심히 봤거든요. 예지 왜 예지 언니? 예지 언니 안 보니까 그냥 말하지 마. 굳이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알겠어. 그 우리 철학이니까. 그래. 철칙. 그 네. 그 동백 씨 그러면 왜 동백 씨? 그 나 그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조금 강해서 안 되겠다. 뭔데? 그 강한의 선배님이 눈 이렇게 할 때마다 주변에서 제 눈을 제 눈 왜 저렇게 떠? 해봐. 아니야. 근데 약간 이게 아니라 약간 겉상이. 어 여기가 제가 겉상이거든. 약간 아니 이거 이렇게. 아니야 눈 이게 밑을 봤다가. 어? 나 오늘 오래 잡힌다. 붓기가 좀 있나 보네. 근데 안 돼. 나는 앵그리보드 같다며. 앵그리보드 게임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유행했었어 핸드폰에. 그거 아세요? 너도 알아? 응. 이거 이거 빼서 삐용. 그래! 그거 그거 난 저는 노란색 제일 좋아했어요. 아 세모난 친구? 어 맞아. 세모난 친구가 귀여웠어요. 너 딱지했어? 당연히 저 와 동그란 이거. 딱지랑 이제 네모난 딱지 그, 이제 뒤로 접어서 근데 뒤에 접어서 어 야 분포 난 문구점에서 사서했다 야. 아, 그리고 언니 캐릭터 그려져 있는 거 그 실리콘 어 실리콘도 알고 저 실리콘 딱지 진짜 잘해서요. 제 말 들어봐요. 제가 종이 딱지 뒤에 뽑기에서 흰색으로 붙어 있으면 큰 걸로 바꿔주고 막 이랬어. 뭔지 알아? 종이 뽑기 딱지를 사 박스로 이렇게 박스를 사 그러면 여기에 딱지가 한 6개 7개 들어있잖아. 근데 그 뒷면에 하얗게 이렇게 뭐 처음 이렇게 써있어. 뭐 말하는 거야? 동그란 딱지? 어? 아니 네모나고 원래 동그라미에다가 네모로 진화했다. 얇은 거? 어 얇은 거 캐릭터 이렇게 그려져 있는 반딱반딱한. 아 그거 알아? 그거 해서 이렇게 딱 놓은 건데 그거를 안 뒤집히려면은 찌브를 해야 해요. 찌브? 이렇게 저 무거운 걸 이렇게 막 눌러놔가지고 그 비법 있다? 맞아. 학교에서 그 의자 밑에 그 뭐야 그 다리가 네 개잖아요. 맞아. 밑에다가 하나씩 두고 거기 앉아서 계속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 되면 맞아. 그걸 다시 빼가지고 야 뭐야 하면 나 딱지 천재였어. 진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아 딱지치기 해서 나중에 이런 쪽으로 해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딱지치기 진짜 잘했거든요. 진짜? 응. 와 엄청나다. 그리고 또 뭐 했어? 쉬는 시간에? 난 쉬는 공기. 시간에 공기 초등학교 놀이. 때는 줄넘기도 했었어. 쉬는 시간에? 응. 우리는 바로 문이 우리가 끝반이었는데 바로 밖에 나가서 줄넘기 놀았어. 줄넘기 놀았어. 그랬구나. 그리고 저 때는 주전자로 이렇게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주전자? 그려요. 나는 파란색 코끼리 물통 같은 거. 그거는 나 텃밭 가꾸기 할 때 했고 그 뭐 게임을 하거나 피구를 해 그럼 이제 라인을 그려야 되잖아. 흙바닥에. 어. 그러면 이렇게 주전자로. 주전자로? 이렇게. 응. 그거 있잖아. 그 흰색 가루 이렇게. 그거는 내가 고학년 때쯤에 나왔어. 원래 좀 주전자로 하는 그 맛이 있어. 내가 언제부터 좀 늦게 태어났잖아. 2년 그게 있나 보다. 애기긴 해. 1, 2년 차이가 크잖아요. 뭔지 알죠? 그쵸. 지금은 크지. 나중에 30살 되면 30살이랑 32살은 별 차이가 안 나요. 나? 그렇대. 넌 29이랑 31과 같아? 같지 않지. 그치. 먹고 싶은 대만 음식 있나요? 전 타이페이 버블티! 가면 타이페이 하면은 버블티. 버블티? 아니야? 맞아. 맞지? 응. 먹을까? 먹자. 그래. 근데 저는 버블티도 좋은데요. 허거 먹고 싶어요. 허거. 허거가 빨간색이지. 아니. 허거는 샤브샤브야. 저는 향신료를 마라 허거가 이게 그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언니가 향신료를 진짜 못 먹더라고요. 이게 좀만 향이 나도 근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맛이 없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맛이 없다고 느끼는 건데 그래? 약간 너무 생소하니까 어? 뭐지? 이렇게 아 살짝 이상한 느낌이구나. 당연히 알죠. 슈가 슈가런? 어. 슈가 쇼콜라 슈가. 저 쇼콜라 뭐 닮았다고 막 그러셨었는데. 쇼콜라? 응. 핑크 걔 아니고. 몰라요. 자세한. 마라탕 좋아해요.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저 한 번 먹어봤어요 저는.
두 번 먹었어요. 하나는 진짜 현지 그 현지 분이 하시는 식당인데 진짜 맛있었어요. 나 오늘 약국을 갔거든. TMI 하나 할까요? 약국 가서 막 사야 될 게 있어서 이것저것 막 여쭤봤다. 근데 되게 무뚝뚝하신 줄 알았거든. 근데 계산할 때쯤에 예쁘게 생겼네 그러시는 거야. 어디 약국 갔어? 거기 저기 강남구청 쪽에 갔었어. 강동구청? 강남구청까지 갔어? 응. 나 오늘 어디 갈 게 있었어. 근데 저보고 눈이 크다고 했어. 눈 커 언니. 내가 눈이 커? 눈 진짜 커요 이 언니. 언니 동공이 진짜 커. 눈 크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눈이 크다고 해주셨어요. 눈 커 언니. 이모님 감사합니다. 이모님이셨구나. 제 TMI는 네. 공항에서 도착을 해서 네 학교 갔어요. 학교. 그거 아까 말했는데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수행평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너 그 비행기에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응. 얘는 왜 그렇게 쳐다봐? 유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입에 뭐 묻히고 와서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얘가 이상해요. 그냥 먹으면 먹었다 하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근데 진짜 비행기에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우리 다섯 명 다 먹었잖아. 예전이가 너 먹었다는데? 말했어? 응. 약간 유나는 자꾸 먹고 온 거를 숨기려고 해요. 왜 그럴까? 입에 막 다 묻히고 와가지고 막 옷에 빨간 거 묻히고 와서 나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너 티셔츠에 묻은 거 뭐야? 그러면 아 이거? 하면서 막 배시시고 사요. 에에 왜 이렇게 맛있어서 왜 그러는 거야? 몰라 이유가 그래. 궁금해. 왜 먹은 걸 먹었다 말하지 못하는 건데? 이거 진 몰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몰라 신기해. 얘 리아 언니도 가끔 그런 구석이 있어. 맞아 리아 언니. 둘이 먹고 둘 다 같이 먹고 와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안 먹었어. 말이 안 되잖아. 언니 거기 생겼어. 우리 동네 저희 둔촌동에 그 강정 닭강정집 생겼거든요. 저희 멤버들이 닭강정 진짜 진짜 좋아해요. 만석 닭강정 특히 예지 언니, 류진이 진짜 닭강정 둘이 좋아해. 진짜 좋아해요. 우리 이제 가야 될 시간이야. 응. 7시 16분이면 뒤에도 저희가 또 할 게 있어가지고 저희 스케줄이 네 그래요. 저희는 뭐 또 하게? 가보겠습니다. 하지 마라. 왜? 사과 같은 내 얼굴 어머 이러니까 크다. 예쁘기도 하여라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이번 주에 보고 다음 주에도 보고 매일매일 봐요. 난 이게 좋아. 이 저번에도 했던 거다 맞지? 안녕 안녕 여러분 굿바이. 지금까지 유책 있지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올리노스를 또 해? 아니 원래 지금까지 있지의 누구누구였습니다 하지. 너는 왜 팀이라는 자꾸 그 소속감을 버리려고 하는 건데? 아니라고 그게 그거만 아니면 뭔데? 언니라도 개인이 먼저다 이거야? 아니 언니가 먼저다 이거지.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고 그러면 그럼 너는... 뭐라 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나는 지금 우리가 안 맞잖아 이게. 기억을 항상 해야 돼. 우리는 있지가 먼저야. 기억해. 근데 지금은 번거로우니까 그러면 안 맞잖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그 5초가 번거로워? 팬들한테 그 정도 인사가? 그게 아니라 그럼 뭐 어떻게 할래? 왜? 있지의 유나, 채령 이거 봐 또 혼자 여태까지 이런다니까. 이 언니가 지금까지 유채꽃이라고 잘만 하다가 유나, 채령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있지의 유채꽃이었습니다 하면 되잖아. 그럼 되지? 응 할게요. 언니가 언니잖아. 저 유나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나 오늘 하루 괜찮았는데 진짜. 언니 이럴 거야? 우리 재밌게 브이앱 했잖아. 맞아. 웃어. 난 웃고 있어. 지금까지 이지의 유채. 아까 오프닝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이 바보야. 야, 내가 잘못한 거야? Is it my fault? Yes, it's your fault. Oh my god, 이거 what happened이에요 진짜? 아니 미안해, 이건 내가 내 실수야. 미안해, yeah. 내가 착각했어. 오프닝을 생각을 못해. I forgive you. Your sin. Okay. 지금까지 있지의 유나, 채령, 유채꽃이었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밤 돼요. 안녕.